요 뿌리들이 지금 그 분무 재배에서 네네네. 자라나는 거죠. 분무 수경으로 상추를 네. 그런데 재배. 지금 이게 뿌리 양이 다 다르거든요. 뿌리 양이 네. 우리 같은 날 심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날 심은 것도 있고요. 예. 좀 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계속 재배해둔 곳이 아니라 예. 지금 처음 심은 거라 예. 기계들이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예. 물이 예. 이제 그래서. 양액도 좀 안 맞을 수 있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이놈이 이제 뿌리가 그 아까 그 저 좋았거든요. 네, 예, 예, 이놈이 예. 예, 그리고 이놈들이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종류가 틀려요. 종류가 예. 예. 종류도 다른 것도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아닌 문제를 삼아야 될 거잖아요. 네네네. 품질을 좋게 하려면 요 끝이 상황이 있다. 요 끝이 예예. 그리고 요 끝 예예. 최초의 잎들 예예. 이 노엽이 발생된다는 거고 그 노엽이 발생된 게 예. 처음 이게 기계가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예. 물을 못 맞아서 처음에 심었을 때 그 예. 왔던 초창기 잎은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잘 안 잡아서.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 나오는 애들은 그런 게 예. 없잖아요. 예, 그렇지. 예. 예. 왜냐면 처음에 물을 뭐 하루 안 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죠. 저 오작 뭐 네. 우리 그 센스를 바로 못 맞춰놨다 그죠. 네네. 이 잎을 자세히 보면. 네네. 잎이 그. 끝이 완벽하진 않아요. 네. 잎 테두리 색깔이 네. 이게 가해가 그리고 요 속에도 잎 속에 자세히 보면 염록소량이 적어요. 탄수화물. 네. 근데 이제 요 놈들을 봤을 때 이게 원래 그 물론 원래 진하진 않는 색인데 그렇기나 말기나 잎 끝이 약간 알게 모르게 노릇게하죠. 네. 그러면 얘한테 지금 우리가 양의 공급량이 밸런스가 조금 안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양의 자체가 들어가는 게 AP가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양액이 이제 맞추느라고. 네, 지금 위에도 네.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지상부에서 연면시반 방구에는 네, 바로 잡을 수 있게 네, 네. 계속 해줘야 돼요. 네. 지금 요것들이 보면 하염 노화라든지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하염 노화 그럼 하염 노화를 안 일으켜야만이 우리는 뒷일이 잡거든요. 네, 네, 네. 상품 재배했을 때 요거 상추하고 또 다른 건요. 아, 다 상추예요. 저놈 상추 아니잖아요. 저 똑같아요. 다 이건 다 샐러드 상추라고요. 한번 저거 볼까요? 저거는 네. 요거 저쪽으로 한번 가보고 저기는 모양이 다르니까 잎을 모양을 따로 보면 이게 얘네들은 이제 버터애들이라는 애들 예 요런 애들이 지금 이제 문제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요 잎이 같아야 돼요. 네네. 요 잎하고 편차가 없어야 돼요. 편차가 생긴다는 건 환경이 뭔가 안 맞다는 거죠. 여기에서 잎에서 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딱딱해지고 있다는 거죠. 딱딱하다 소리는 지금 우리가 공급받는 양액이 비료가 좀 부족하고 가리 성분을 좀 많이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가리 성분을 잎 테두리 다시 보세요. 약간 노란빛이죠 전체가. 네네네. 그죠? 네네. 잎이 맑은 색이 나와야 되는데, 진녹색이 안 나오고, 요 잎의 끝이 둥그러지고 수평으로 되면, 요게 약간 끝이 볼록해야 되거든요. 요게 볼록하게 그게 형태가 돼야 되는데, 끝이 작아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힘줄이 땡기게 되거든요. 요게 힘줄이. 네네. 복판에 이게 좀 쭉 밀고 나와야 되는데, 땡기게 들어간다는 거는, 잎이 요 부분, 요 힘줄이 요 땡기 들어간 거 있죠, 이렇게. 네네. 여기 쭉 못 뻗는다는 게 이게 장애예요. 그럼 어릴 때는 그나마 여기 좀 뻗다가,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여기 못 뻗어 나오거든요, 여기 힘줄이. 그래서 여기 안에 경화가 굳어 나오거든요. 그럼 양액 조성이 지금 우리가 이 식값이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비료 성분도 안 맞고. 하나같이, 요게 원래 땡기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이 품종 특수상. 그런데, 여기 들어서 급격히 땡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 모양, 요렇게 많이 땡기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그래서 요 잎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많이 작아져 버리거든요. 요까지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모양이 본 모습보다는 이 지금 이 상치가 모양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양새가 이 여기 첫 아랫잎을 봤을 때 이 모양이 모양새가 약간 바뀌었다. 요거 잎이 우리 저 쌈배추 알배기 배추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자라야 요 형태가 거의 맞은 형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지 형태로 행기를 봤을 때는 그러나 이건 보진 않았는데 요 길이가 길다면 같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양이 약간 길면서 해야 되는데 힘줄이 당기다가 자꾸 쪼그러든다. 그런데는 요는 시기죠. 완전히 쪼그리죠. 시금치처럼 납작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요 안에 잎 모양이 보면 딱딱하죠. 경화가 된 느낌 들죠. 안에 종잎이. 요 화면만 보면 돼. 이 휴대폰 화면만. 요 화면에 봤을 때 경화가 되는 느낌 들죠. 화면에. 그래 되면 얘가 지금 어떤 장애를 입고 있다. 화면에 이 경화가 된다. 여기도 보면 요것도 지금 경화가 되니까 땡기 들어간다. 당겨 들어간다. 당김이 있다. 그러면 하엽이 급격히 노화가 돼. 하엽이 곧 노화가 더 많이 진행되겠다는 거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럼 요런 하엽이 하나 두 개 생기면 유통기간 짧아요. 요런 하엽이 생기면 상치를 판매 과정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물을 뭐 2, 3일 못 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네? 그거는 지나간 거고. 네. 그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 아니요. 이 잎이 있을 때 아니라고. 이게 회복해야 된다고. 그때 잘못된 게 지금 회복돼 있어야 된다고. 회복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살짝. 제가 하는 말은 요게 그때 끝이 탔더라면 네네. 그때 탄 거에서 여기 진녹색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데 요게 더 진행된다고. 이렇게 진행돼 간다는 거죠. 네네네. 이 노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노화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의 상추 자체가 뭔가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양액을 갖다가 지금 대액을 갖다가 한번 측정해 봐야 돼. 그래야만 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설 규모는 뭐 이게 뭐 1500평이라고 해. 네네. 여기는 그러면 뭐 이게 그 현대화를 했을 때 이거는 그 하얀 건 뭐죠? 이거는 다격보온 커튼이에요. 다격보온 커튼이야. 네. 예, 그러면 여기 위에 또 그 이불이 또 더 있는 거야? 예, 이불은 없고요. 스크린이라고 해요. 스크린 있고. 네. 요거는 이불이고 다격보온 커튼. 네. 그 위에 이제 스크린 돼 있고. 네. 스크린은 이제 그 햇볕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햇볕을 좀 막는 거예요. 햇볕을 몇 프로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스크린이. 75%죠. 75%야? 예. 75%. 그렇게 해서, 대표님 말씀대로 녹이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잎에다가 연면시기 해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기포 커튼은 낮에 걷고 네네. 그다음에 그 뭐 10시 11시 온도가 여름 올라갈 때나 직사광선을 네. 산란강으로 보내서 잎의 성장을 돕는다 이 말이죠. 아, 예. 저쪽으로 가 보시면 예. 한번 가 볼까요? 오. 이 규모가 뭐 몇 평이라고 해요? 1500평이요. 1500평이야. 밑에 이거는 상토에 심은 건가요? 네, 네, 네. 아, 요거는 상토 재배고. 네. 여기는 지금 LED로 그 키는 LED로. LED로 키우는 거야. 네. 천장에 이 불도 다 키워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게 심은 지 며칠 됐는 거야? 이틀 됐을 거예요. 이틀 예. 예. 이틀 됐는 것이. 거기는 안 찍으시는 게 좋아요. 이틀 됐다면 예. 저 자체가 네네. 색이 바뀌어야 되는데 색이요? 예, 색이 진해져야 되는데 색이 안 진해지고 있거든요. 아래 상치가 예. 그 말은 잎에서 뿌리 영양을 뿌리로 공급을 못 하고 있다 소리예요. 아, 지금요? 예, 그래서 LED를 많이 켠다고 흡수가 많이 되는 부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상부에서 저거 저 영양을 공급시키 가지고 뿌리가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저걸 그러니까 계속 저기 연면 시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지금 네. 잎에서 살을 찌우고 뿌리를 빨리 뻗쳐야 돼. 네. 안 그러면 저게 품질이 떨어져 버려요. 저거는 그
요거는 뭐 여기는 이제 꽃이에요. 아, 풀이 아니고. 예, 예. 저 눈에 다 토끼풀로 보이네. 꽃을 아, 이렇게 키우거든요. 아, 요것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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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어, 얘도 지금 역시 제가 그 봄바로 똑같거든요. 끝이 노릇노릇하잖아요. 가리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가리가요? 그렇죠. 그러면 가리를 바꿔줘야 돼요. 예, 저 우리 양의 초기용 질소량이 더 늘려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기 상추도 그냥 그 이야기 네네. 뜻이거든요. 네네. 아까 계속 들어보니까 네네. 그 뜻이죠. 그러면 이, 여기에 뭐, 이거는 뭐, 어떤. 튤립. 튤립, 예. 얘네들도 끝이 제대로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끝이, 잎 끝이. 네네. 지금 요것도 지금 잎 끝이 노릇노릇하죠? 네네네. 그거 동일한데, 이 화면에 보세요. 노릇노릇한 거 보이죠? 네네. 요거와, 요 현상과 여기도, 이 종구가 지가, 이게 종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종구에서 영향을 먹으니까 좀 덜한데, 네. 상치는 종구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분무제비 영향을 먹고 바로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 종구의 영향이 끝나면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장애를 받을 수 있어요. 잎이 캐두리가 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액 재배할 때는 식물 생육 진단을 할 때는 이 얘네들의 잎의 모양을 봐야 됩니다. 요것들은 지금 이제 발화를 한다 그죠? 예, 예. 순을 그 튀우는 그 과정이죠, 그죠? 네네. 얘네들은 빛을 적게 해서 예, 예. 기장을 길게 해야 돼요. 키를. 예. 왜냐하면 절하니까 절하 키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절하, 절하를 할 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식값을, 분무 이식값을 며칠 주죠? 지금, 2.2 정도 줬었는데요. 예. 지금 요즘, 오늘 양액 재료가 왔거든요. 양액 재료가 예. 떨어져가지고, 예. 1.6 정도로 줬어요. 오늘 하루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렇죠. 며칠간 예. 그렇게. 예, 그렇죠. 이치가 낮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네. 오늘 1월 24일이면 온도도 낮고, 눈도 오고, 네. 일조량도 부족하면, 그러면 이게 그 흡수되는, 네네. 광에서 정산작용으로 흡수되는 양. 그 먹었을 때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었을 때. 입끝이 타고 노릇노릇하게 반점이 생기고 하엽이 노화되는 거는 거의 대다수는 질소 부족. 노랗게 되는 가리가다. 예, 가리를 줄이고. 예, 질소량. 질산 암모늄을 늘려야 돼. 넣어줘야 되겠네. 가리는 줄이지만 질산 암모늄만 늘리면 돼요. 그 상태는 양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네네네. 예, 질산 암모늄을 1톤에 한 포, 25kg 더 이어보고 안 되면 한 포 더 이어 50kg까지 더 이어줘요. 그렇게 하면, 잎이 진녹색이 되어 있는데, 진녹색이 되려면 들은 단계거든요. 자, 요것도 보면 지금 예. 하엽이 노화되고 있죠. 빨요 테두리 타고 있죠. 네네. 이 쬐끄만 게. 예예. 그러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리 가다가 되고 생육이 부진해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빠른 시간에 연면십에가 힘을 길러줘야 돼요. 연면십이 지금 해야 그렇죠. 되죠. 예, 그래 해가지고 빨리 길러줘야 돼요. 지금 보세요. 노화되고 있대. 작은 네네. 게. 그리고 요 노화된 게 보세요. 요런 거는 보면 힘을 못 써요. 큰 이파리 다 말라주고 버려요. 큰 이파리 말라주고 지가 먹고 살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 아, 예. 그죠? 그래서 연면십의 중요성 꼭 아셔야 됩니다. 네네네. 연면십을 빨리 해야 돼요. 예, 해줘야만 이게 힘이 생겨요. 그 잎이 까디집어지고 이게 이상한 행태거든요. 네네. 원래 그 육목 키웠을 때보다 지금 모양새가 더 안 예뻐 예, 지금 안 예뻐졌어요. 안 예뻐진 주 원인은 네. 우리가 요 배지에 쓰고 있는 그 이식값이 성분도 안 맞고 이식값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성분과 이식값이 성분과 성분량과 이식값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양분 그 잎사귀에 예, 이걸 사진을 찍어 불빛에 사진을 찍어 확대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잎을 확대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영양분도 없고 가리 가다라서 까리집이 되는 일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아요. 여기 잎이 농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이 없잖아요. 탁 찍은 것처럼 이거 그렇죠. 며칠이 지났으면 힘이 생겨서 안에 있는 속순이 굵게 나와야 되는데 속순이 힘이 없고 새카맣고 까디집이 있잖아요. 까디집이 가리 가다리. 새순 나오는 거는 뭐 크고 있잖아요. 쭉쭉 뻗어 나와야 되는데 안 자라잖아요. 그렇게 안 자란다는 건 자기네들이 환경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 첫째는 pH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을 계속 봐야 돼요. 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시설이나 규모, 지금 우리가 그 상추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장애가 와 있고, 요는 더 작은 건 더 예민하기 때문에 장애가 오는 거고, 그럼 꽃 같은 것도 그 화려하지 않아요. 질소량이 부족하면 화려한 꽃이 안 나와요. 네네. 탄소, 그 잎 속에 탄소가 많아야만 잎이 두꺼워야만이 화려한 꽃이 나와요. 가리 성분이 많으면 꽃이 수명이 짧아요.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연면 시비를 자주 해줘야 될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 해줘야 돼요. 맹물이요? 맹물 시비는 여기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할 거예요. 하려고 지금 갖다 놨어요. 시설을 할 거다. 예, 지금 원래 여기가 지금 그 얘네들 이제 저기 한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공사. 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에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쪽에 베드가 저 끝이 높고 이렇게 물이 흘러오게 돼 있는데, 예, 그 이쪽 베드 끝이 높고 저쪽에서 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물이 그래. 모여서 저쪽 혼합통으로 가서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이게 반대로 이래 잡았으면 이쪽에서 뭐가 저리 가도 되는데, 예? 이거 우리가 백을 모아서 다시 재활용한다 그죠? 네네네. 아 시설은 아주 그 우리 자연 환경에도 도움되도록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 사진을 한 번씩 보면 제가 네네네. 그 이게 우리 황금을 놓고 해석한다면 얘는 지금 뭔가가 좀 지 환경이 안 맞다. 네네네. 안 맞는 거를 갖다 극복하려면 지 몸이 강해야 된다. 추위를 안 타고 더위를 안 타는 힘을 바꿔야 된다. 그는 골드 그린이나 칼라 80cc의 설탕을 갖다가 한 요런 것들은 한 뭐 60에서 120g. 근데 요건 네. 120g 써도 뭐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이상이 네네네네. 없어요. 어린 거고. 더 어린 걸 때 설탕을 더 먹고 힘을 길러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쳐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내일부터 쳐줘야 돼요. 네, 해줘야만이 지금 당장 이래 비실거리가 시간을 까먹으면 안 된다. 네네네. 네.